아, 오늘 뭐 특별한 날이니? 드럼 친구들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쁜 꽃도 어, 더스티 블루. 더스티 블루. 오늘이 빵에서 두 번째 하는 공연이었어요. 아, 두 번째구나. 다 학생. 저는 직장인. 여기는 직장인이고 어. 학생. 학생이란 이름의 캐릭스입니다. 어? 학생이란 이름의 캐릭스. 아직 이제. 아, 그래? 아직 졸업을 안 해가지고 이제 다음 달에 교생을 가가지고. 아, 그럼 저 뭐 사대 다니는 거야? 어, 네, 맞습니다. 특수교육 미리 전공하고 있고요. 특수교육? 네. 오, 그렇구나. 아, 특수교육이면은 그런 아이들 교육하는 그런 건가? 네, 맞습니다. 아, 특수교육 안에서도 좀 나뉘는 거니? 이게 뭐 자기가 이제 특별히 이제 잘하는 뭐 이제 장애 영역마다 이제 있지만 그래도 결국은 모든 장애를 다 지식을 습득해야 되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더스티 블루 올해 목표는 뭐야? 올해 목표는 지금 저희가 이제 데모 만들고 있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음원 제작 하는 거고 정말 최종적인 목표는 정규 앨범 제작. 올해 더스티 블루는 얼마나 됐어? 저희는 이제 만들어진 지는 2-3년 정도 됐는데 이제 코로나 이슈도 있고 이제 학생들이고 저 이제 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주중에 이렇게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한 시간에 비해서 활동량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데 그래도 이왕 하는 김에 좀 뭔가 흔적이라는 걸 제대로 남기는 방법이 음원이 제일 괜찮을 것 같아서 저희 일단 음원 제작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흔적을 제대로 남기려면 앨범을 내야 되는 거 아닐까? 네, 그렇죠. 앨범. 그렇구나. 뭐 일은 뭐 하니? 일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에서 이제 사내 영상 제작하고 있어요. 아, 그럼 영상 원래 그쪽 전공인 거지? 네, 감독. 너는? 저는 게임 회사에. 오, 대들 굉장히 요즘 잘 나가는 친구들인 거네? 그런 거지? 아닌가? 그렇다고 믿으려고요. 월급도 많이 받고. 오우, 더스티 블루가 조금 뭔가 좀 서민 이럴 것 같은 이름인데 굉장히 리치한 뭐 이런 거. 아,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가진 게 없습니다. 너는 이제 특수한 임무를 띈 사람인 거잖아. 그럼 특별한 거지. 똑똑한 친구들이에요. 우리가 꼴통입니다. 아무튼 수고했고 주말 즐겁게 보내. 감사합니다. 허튼아. 예. 오우씨. 그래도 오늘 너네가 그래도 오늘이 어떤 날인지 좀 얘기해서 그나마 좀 체면을 차린 것 같네. 그치? 첫 번째 팀도 얘기했어? 나 못 들었는데? 내가 못 들었나? 아닌 것 같은데? 저희도 아침에 이게 저도 잊어먹고 있었는데 아침에 뉴스 보고. 야, 너 나이가 몇 갠데 그런 걸 까먹고 그러니? 나이가 몇 개니까는 잊어먹죠. 그러니까 네 젊잖아. 그렇구나. 너는 저기 너 저기 채셔 아니? 이름은 근데 잘 몰라요. 내가. 근데 그 너도 거기 아니니? 거기요? 거기가 어딜까요? 너 고향. 고향이요? 대구? 대구. 채셔가 거기잖아. 그렇게 깊은 대화를 해본 적이 없어서. 아, 그래서 혹시나. 뭐, 아나 싶어서. 아, 그렇구나. 요즘 어떻게, 오늘은 그래도 공연 뭐 나름 깔끔하게 한 것 같은데. 아, 감사합니다. 둘 상태는 어떠니? 상태요? 여기 다른 공연한 분들 똑같지만 열심히 일하고 상태 매우 안 좋고 퇴근하고 먹고 사느라고 생각하고. 아, 너는 뭐 그 뭐 무슨 일을 하니? 아, 저는 그 글 콘텐츠 발행하는 일을 하는데요. 기자예요, 기자. 글 콘텐츠. 아, 글 콘텐츠? 기자입니다. 기자? 글 그냥 기사 올리 기사 올리. 아, 글 콘텐츠. 뭐 어떤 기사를 쓰는 거야? 그냥 이것저것 씁니다. 아, 원래 뭐 그쪽 전공인 거니? 아니요, 전공은 다른 쪽인데. 월급은 따박따박 받고? 아, 네, 월급 따박따박 받고 책은 따박따박. 그럼 뭐 굉장히 훌륭하네. 너는? 예? 너는 저기지. 너는 정규직이니 아니면 아르바이트니 비정규직이니? 지금 현재 정규직이고. 오, 진짜? 예. 운이 좋게 돼서.
언제부터니? 작년 11월에 네. 정직원. 아 그래? 어 근데 너는 그 비주얼이 늘 좀 그런 안 정규직일 것 같은. 네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아, 지금 바뀌었습니다. 올해라고 하기에는 너무 이렇게 시간이 많이 흘러서 올해 하튼의 계획은 뭐가 있지? 올해 일단 지금 음원 녹음 마쳤으니까 녹음 피지컬까지 마무리하는 게 일단 계획이고. 거의 뭐 이런 스타일로 하는 거지? 예,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 전에 있던 루틴이라는 게 다 지금 안 하고 있으니까요. 방법이 그냥 못 찾겠어요. 그럼 뭐 너네 그 자가 발전 해야지. 네? 아, 그러니까 스스로 그러니까 자가 발전. 예, 지금 신곡도 지금 계속 하고 있고. 좀 아무튼 예, 자가 발전 중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래 오늘 뭐 괜찮았고. 이제 집으로 가는 거니? 그래야 저 이제 열심히 다 못하는데. 둘 다 근처에 사는 거니 아니면 좀 멀리 사니? 지하철 타고 한 40분? 너는 근처에 사는 거지? 저는 여기서 5분 거리입니다. 오씨, 굉장히 도심의 황금 지역에 사는구나. 그래, 오늘 수고했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래, 그래. 화이팅. 예.